내가 언니 사주 쓰면서 언니 사주가 세다고 한건 언니가 이거는 그냥 무성균들이 흔하게 말하는 하는 거지만 언니가 여자이지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꾸려서 살아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남편이 일을 해도 언니도 일을 해서 내그 영향력을 프리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아무리 남편이 백날청날 돈을 벌어 와도 솔직히 언니가 움직이면 돈더벌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언니 일안 해? 어떤 일 하세요? 지금 병원에서 팀장으로 팀장? 해요. 네. 아, 팀장으로. 그러면 뭐 미용에 관련되신 건가? 한의원인데 응. 한방병원인데 그쪽에서 이제 코디 쪽으로. 한방병원. 네.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네. 일은 언니는 끊기지 않으셔야 돼. 그래야. 그리고 희한하게 이 집은 통장이 두 개야. 그 말은 즉, 남편은 남편 거, 언니는 언니 거. 맞아? 맞아요. 그렇게 사셔? 통장이 두 개고 이게 절대 합쳐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남편 것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언니도 언니 거 공개하지도 않고요. 공개해도 대충 공개하지.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니야. 그리고 언니가 짠순이야? 쓸 때는 쓰되 남편이 모르는 돈에 대해 관해서는 굉장히 꽁치꽁치 저 꽁치꽁치 이렇게 숨겨놨다라고 하고 희한해.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게 보이는 느낌이 뭘까요? 각자의 생활이 굉장히 큰가? 약간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언니가? 네. 그러니까 막 뭔가 이게 가족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막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 거는 내 거. 나는 여기가 부부라고 적어뒀잖아. 부부가 같지가 않아. 어떻게 보이냐면 오빠랑 동생 같아. 여동생. 이해가? 그래서 서로에서 각자의 생활에 터치는 못해. 가족이라고. 근데 또 친할 땐 친해. 희한해. 그래서 우리 언니가 뭐 묻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는 지금 솔직히 몰라.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말만 할 뿐. 남녀의 사랑을 보자면 그거는 솔직히 없어. 이해 가셔? 그래서 솔직히 밖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서로가. 딱할 말만 해. 이 부분은. 내가 봤을 적엔. 근데 왜 우리 아이가 울고 있지? 왜 그럴까, 언니? 우리 아이가 왜 우울해할까? 애가 왜 처져 있지? 약간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약간 좀 다운돼 있어? 소극적이고, 근데 점점 커가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부관계 쪽에서 약간 좀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희가 섹스레스 부부예요. 그러니까 나 아까 진짜 오빠랑 동생 같다고 언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와도 이제 저는 가족 같고 이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지? 막 애틋함 이런 거는 없어 없고 사랑이 없어 에에 남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야 오빠 동생 근데 또 없으면 안될것 같고 그치 또 애가 아빠를 엄청 좋아해요. 또 되게 가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조금 내 가정에서 언니가 겉도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막말로 우리 아기가 조금 어느 정도 크고 자기 할 도리 하면 언니는 지금도 조금 손을 떼게끔 보여. 솔직히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좀 손을 좀 뗐어. 사실상. 근데 더뗄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언니네야말로 진짜 주말 부부하게 생겼어. 이혼은 안 하되 아이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하되 각자의 각자 생활을 하실 걸로 저는 보여. 이게 조금 언제 좋아질까요라고 하는 것도 없어. 왜? 언니는 그냥 일시적으로 무슨 운이 들어와서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언니 원래 기질이 그렇고 남편의 원래 기질이 그래. 기질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언니 남편으로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남편의 아내로 들어왔어도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왜? 각자의 틀이 너무 강해. 같은 집에 있잖아?
그럼 이 집은 방이 네 개가 필요해. 왠지 알아? 남편 방, 내 방, 아이 방, 가끔 우리 둘 부부가 합칠 수 있는 방. 이해 가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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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합칠 수 있는 방은 없어도 돼. 그렇지. 솔직히 이 집은. 맞아요. 그래서 어 뭐 몇 시에 거실에서 모이자 하면 딱 모이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언니가 아까 그러잖아. 태어난 기질적으로 좀 아이가 소극적이고 좀 그런 다운돼 있는 성향이었어요. 지금 좀 좋아졌어요 라고 하지. 근데 우리 아이의 성격을 또 보자면 태어난 기질을 언니는 그렇게 봤잖아. 우리 아이가 소극적인 거 맞아. 근데 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지내는 걸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먼저 다가갈 수가 없는 스타일이고 사람들이랑 한두 명이랑 있는 건 괜찮아. 얘 열 명이랑 같이 있으라고 하면은 애가 얼어버려. 그래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극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거기에 내가 맞춰서 하는 것들을 어려워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두 부부가 그걸 안 가르치기도 했어. 서로 너무 각자인 거를 아이한테 너무 많이 보여줬고 아이한테조차도 언니가 그렇게 키웠어.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 이건 너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를 너무 강하게 틀을 짜줘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 이제 11살이면은 4학년인가? 언니? 4학년짜리 아직 바꿀 수 있어. 초등학교까지 바꿀 수 있더라고. 그 성향은 지금부터라도 그 틀 안 깨지잖아 언니. 얘 나중에 사회 적응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언니나 아버지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고 통통 튀는 성격이고 밖에 나가면 엄청 활발하고 내가 막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그러고 있어.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성격을 좀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걱정 안 하겠는데 얘는 누가 잡아 끌어주지 않으면 이러고 눈치 보는 애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거를 너무 일찌감치 이거는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거 엄마 거야? 아빠 거야? 너 거야? 이걸 너무 가르쳤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솔직히 내 거 아닌데도 건드려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너의 것도 도와줘야 될 것도 있잖아. 근데 얘는 그거를 너무 성격도 그런 성격인데 가뜩이나 언니네가 그걸 너무 봐가족 같고 밖에 나가서 진짜 솔직히 눈치 있어야 될 곳에 눈치 없게 행동하고서 치일 거예요. 난 솔직히 이게 걱정이 돼. 제가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나쁘게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어해. 저도 애기를 키우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거 지금 안 고쳐주면 언니 나중에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있지. 그렇게 될 것 같아. 머리는 비상이에요. 근데 활용법을 몰라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야. 차라리 머리도 좀 공부도 못하고 좀 뭐가 모질라고 이러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머리는 엄청 영리한데 이거를 다양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을 발휘를 못 시켜줬대. 솔직히 언니? 남편? 걱정 안 해. 각자 사는 거 언니도 언니 혼자는 각자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친구 주변 지인들 잘 만나. 잘 활용해. 알지? 네. 남편도 똑같아. 근데 아이가 그리고 부모 기가 너무 세. 두 부부의 기가 너무 세서 우리 아이가 사실 눌린 것도 있다. 아이를 자꾸 칭찬해줘. 아이 좀 다그쳐요? 이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애 키우다 보면은 좀 안 그래야지 하는 건 아는데 또 그게 닥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했다가 이러고서 미안해 진영아 미안해 이러고서 이렇게 좀 뒤에 가서 후회하는 스타일. 얘는 지금 이 아이 마음 느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난 배웠어 이거야. 그럼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엄마가 하지 말랬어. 맞아. 이거 해야 되는 아니 아빠가 하지 말랬어.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수동적인 아이가 돼야 돼. 아 이건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이거 하라 그랬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어. 얘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놀이를 하거나 그러면 못해. 나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우울해. 막 처져. 자괴감 들어. 나 얘 보면 막 울고 싶어 언니. 칭찬이 필요한 아이고
땡땡아 한번 해봐. 괜찮아. 틀려도 돼. 망가져도 돼. 한번 해볼까? 이거를 해줘야 돼. 시기에 하지 마. 안 돼. 그거 큰일 나. 다쳐. 이건부터 배웠던 애이래. 그걸 고쳐줘야 우리 아이가 괜찮아지고. 솔직히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언니 아이가 편안하고 아무 탈이 없으면 솔직히 우리가 마음 편해. 그치. 밖에 나가서도 편해. 근데 애가 문제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뭐 해야 될 거 있어서도 자꾸 신경 쓰이고 힘들어. 그렇잖아. 그쵸. 아이를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케어를 해줘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두 부부 사이는 두 부부 사이 문제야. 어차피 각자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부부인 듯이 보여. 언니네 생활비 야 얼마 띵띵 그래 딱 끝. 각자 남는 건 너 알아서 써. 약간 그런 친구 같은. 맞아. 진짜 친구 같은. 그리고 막말로 진짜 이건 막말이야. 각자 밖에 애인을 둬도 서로 몰라. 솔직히 터치 안 해.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냥 너 나 신경 거슬리기만 안 하면 돼. 나 터치만 하지 마 이거야 서로. 무슨 말인지 알지? 약간 미국 스타일인데? 부부 사이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금전 논의라던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있는데 우리 언니가 사실상 지금 월급쟁이 하면서도 약간 인센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제가 아까 언니한테 왜 미용 이쪽에 관련된 그쪽을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그게 먼저 보였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면 언니가 아마 인센 이런 게 더 많이 붙을지도 몰라.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 이동할 생각도 있어? 네. 그럼 해. 피부과가 됐든 성형과가 성형외과가 됐든 뭔가 그런 쪽으로 이직을 나는 하셔도 우리 언니 잘할 거라고 보여주고 우리 언니 눈치 빨라. 그리고 욕심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 단계까지 인정받는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언니 그게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손 놓고 알아서 되겠지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난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또 이게 언변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을 했을 때 이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언니 그거 많이 느꼈을 거야. 근데 언니가 일하는 쪽에서는 그게 많이 발휘가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희한하게 언니가 약상담도 할 거 아니야. 그런 면에 있어서 안 먹힐 것 같은데 의외로 단가 높은 걸 언니는 많이 팔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언니 아마 느꼈을 거야. 언니 스스로는 그런 거에 있어서 난 과 전향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봐요. 그쪽에서 원하는 그 언니가 그 경력만 갖추고 있으면 더 늦기 전에 이동하셔. 이해 가지? 네. 괜찮으실 거야. 그리고 언니 주변에 사람들이 다양해. 그게 아마 많이 이게 인복이라는 게 솔직히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굳이 딱 받아야만 인복이 아니거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연결된 사람으로 인해서도 이것도 인복이거든 언니. 근데 언니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해가지? 네. 소개 뭔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렇게 보시면 돼. 남편 터치하지 마. 굳이 싸움밖에 안 일어나고 서로 헐뜯어. 자존심이 둘 다 세거든. 아이만 그 사이에서 그것만 좀 케어해주세요. 그러면 큰 문제 없고 이혼수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집이야. 그렇죠. 근데 굳이 만들 필요 없어. 내 각자 생활이 바쁜 사람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